네, 시크릿 넘버만의 특별한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레아입니다. 시크릿 넘버맨 특별한 매력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글로벌한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다른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모였고 그만큼 이제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오는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김현주 기자입니다. 어떤 가수 선배를 보고 처음 가수 꿈을 키웠는지 궁금하고요. 각자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캐스팅이 돼서 그룹으로 뭉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한 사람씩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스크린 넘버 멤버로 하나하나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지. 네, 데니스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아바와 셀린 디언을 많이 틀으셔서 그때부터 그 노래 듣고 노래 부르고 노래가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셀린 디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래가 잘 부르시고 멋있게 부르시니까 무대 딱 섰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막 평범한 옷 입고 있어도 노래만 하면 진짜 눈물 날 정도로 너무 잘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마음이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네. 캐스팅으로서는 제가 옛날에 K-POP스타 5에 출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방송 끝난 이후로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지니 언니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연습생 제가 처음 한 경험이었는데 그때 진이 언니 만나고 너무 친해서 저희가 진짜 같이 데뷔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그 회사에 근데 어떻게 됐든 저랑 언니 둘 다 나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언니가 저랑 그 꿈을 아직 너무 키우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여기 회사 방에서 오디션 보게 되었고 이렇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연이 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티타는 어떤 가수를 보면서 아까 2NE1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맞아요. 네, 리타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을 때 아직은 2NE1 커버, 2NE1 선배님의 커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K-POP을 좋아하게 됐고 그냥 쭉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뉴욕에서 유학하다가 K-POP 좋아하기 때문에 댄스 학원 같은 거 다니면서 거기서 바인 오디션이 들어오고 네. 들어가서 합격했어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여기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때요? 어떤 계기로 어떤 가수를 뽑아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무용을 하다가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즐겨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K-POP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장르로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점점 욕심이 생겨서 아이돌로 꿈이 생겨서 그렇게 바인 엔터테인먼트에 관계자 관계 알게 돼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무용을 하다가 이렇게. 네. 오, 그래요. 한국 무용은 굉장히 정적이고 이렇게 선이 고운 느낌인데 그 모습이 이런 시크릿 넘버 활동을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지니는요? 네. 네, 지니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빅뱅 2NE1 선배님을 되게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그래서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도 살짝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그거는 되게 오로지 팬심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맨날 학교도 이렇게 무대 의상처럼 똑같이 입고 가고 그 장기 자랑 때마다 이렇게 노래 빅뱅 2NE1 선배님들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노래로 이렇게 한번 춤추고 노래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우연히 가수가 된 거고 네.
거기로 멤버가 됐는지는 제가 프로듀스 48에 출연하면서 오디션 현장에서 레하 언니를 만나게 됐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제가 약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걸거나 이렇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네. 도저히 약간 그냥 빠이빠이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머셜 넘버 해가지고 언니가 언니의 소개로 들어오게 됐어요. 제 번호 따갔어요. 그게 또 계기가 됐어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 레아는 어떻게 됐어요? 레아입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였는데요. 엄마랑 쇼핑을 하다가 일본에서 길거리 캐스팅을 이제 당해서 네.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가 이제 인생 한 번이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몇 년이 지난 한 2, 3년 지난 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연습생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쪽 일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뮤지컬을 일본에서 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저도 무대라는 걸 이제 가까이에서 봤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커가면서 이제 꿈을 키우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떤 가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저는 연습생 시절에 가장 힘들었을 때 아리아나 그란데 분의 곡을 이제 들었었는데 네. 이제 출근길에 맨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롤모델로 개인적인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멤버들이 팀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니 씨가 작사 작곡이 특기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앨범에 뭐 자작곡을 실을 계획이나 뭐 다른 멤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담당 포지션을 한 분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데니스입니다. 저 아까 말했듯이 저 미음이니까 저 메인 보컬 담당입니다. 네,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미모 담당, 귀여움 담당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데니스는 4차원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쿡스러운 텍사스만한 얘는 당당 많이 듣긴 했어요. 네. 텍사스 얘기 나와서 그런지 오늘 부츠 굉장히 텍사스스럽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너무 예쁘죠? 텍사스에서 온 막내 네 데니스. 베이킹도 굉장히 잘한다면서요? 네, 아주 좋았는데 저희 지금 숙소에 오븐이 없어서 지금 되게 섭섭해요. 근데 네. 이 지금 계속 쿠팡 같은 네. 근데 그런 데에서 찾고 있으면 참 근데 생각보다 오븐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음원칩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사장님 오븐 하나 저도 그 생각을 갖습니다. 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메인 보컬 막내였고요. 네. 네, 디타는요? 네, 안녕하세요. 디타입니다. 저는 메인 댄서예요. 메인 댄서. 메인 네. 댄서. 디타입니다. 저 메인 댄서예요. 네. 메인 댄서고요. 우리 수담은? 네, 수담입니다. 저는 예쁨? 예쁨 담당. 아, 가운데 괜히 앉은 게 아닌 걸 거예요. 귀요미. 귀요미. 그 제가 아까 포토타임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스타일 약간 그 비비 언니 같은 느낌. 네. 네, 그렇죠. 네. 너무나 청순하고 예쁜. 눈웃음이 너무 예뻐. 공주를 담당. 네, 맞아요. 그렇네요. 공주 담당. 아유, 예쁩니다. 그다음 우리 지니 씨. 지니입니다. 저는 랩을 담당하고 있고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네. 네. 부끄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담당해요? 아니 보기에는 막 금발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이는데 의외로 수줍음이 많나 봐요. 네, 정말 엄청 빨개져요. 아, 그리고 자작곡 계획을 물으셨거든요. 지니가 작사 작곡도 하고 굉장히 네. 실력 있다고 들었어요. 실력 있다기보다는 되게 작사 작곡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자작곡이 한
100곡 정도 하드드라이브에 전성되어 있고요. 데니스도 작사 작곡을 되게 즐겨 하는데 네. 저희 둘이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재미로 곡을 쓰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앨범에 실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같이 작업한 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락만 해주신다면 네. 저희가 꼭 다음 앨범에 저희 자작곡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자작곡 들어가 있는 파일 시크릿 넘버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놓으면 정규 앨범 몇 장 나오겠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레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랑을 하자면 후디스의 이제 댄스 브레이크 끝난 후에 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네. 지니가 작사했습니다. 오, 직접. 그렇군요. 멋집니다. 네, 그리고 레아의 포지션은 뭔가요? 저는 매니저? 매니저? 시크릿 넘버의 매니저 같은 약간 제가 잘 시간이나 네. 뭐 연습 시간 그런 거 전달하고 되게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멤버들. 가장 언니인가요? 네, 맏언니입니다. 아, 맏언니 역할을. 네. 제일 주요한 역할이네요. 네, 네, 맞아요. 장군 같은 리드를 해주는. 이렇게 여리한데, 장군. 네, 네. 힘이요, 맞아요. 오, 그렇군요. 그래요, 중요한 거네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뭘까요? 네, 레아입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다치지 않게 활동했으면 좋겠고 이제 팀으로서는 이제 데뷔하고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오는 게 신인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신인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럴 수 있길 바라요. 또 다른 목표 혹시 있을까요? 저희 순위를 말한다면 저희 그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많이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도 그냥 얘기 나누면서 아 근데 인기 차트에서 100위 안에 들어갔으면 진짜 꿈만일 것 같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소박한 꿈인데요. 그 이상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해외 투어 이런 거는 참 아직까지는 좀 쉽지 않겠지만 글로벌한 목표 있을까요? 네, 지니입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희가 약간 공략 같은 거를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가 10만 뷰가 넘으면 네. 저희가 생각한 게 이제 파트를 후디스 파트를 바꿔서 안무 영상을 올리는 공략을 한번 생각은 오. 해봤습니다. 네, 파트를 바꿔서 안무 또 다른 느낌이 또 들겠어요. 예, 10만 뷰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또 글로벌한 목표 있을까요? 네, 데니스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저희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 문을 열어줬으니까 미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그래미 어워드 그 신 받는 데서 신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갈 수 있었으면 진짜 되게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렸을 때 보고 그 TV에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언젠가 저기를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언니들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감사의 인사 한마디 해볼까요? 아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시크릿 넘버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What's your number?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